어느 날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의 개로왕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승려 도림을 백제의 첩자로 보냅니다. 승려 도림은 바둑으로 개로왕의 신임을 얻고 고구려의 꾀에 넘어간 개로왕은 무리한 토목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백제가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고 고구려의 장수왕은 3만 군대를 이끌고 백제의 수도 한성으로 향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뒤이어 왕위에 오른 문주왕은 수도를 옹진으로 천도하여 금강을 끼인 천혜의 요지 옹진성에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